오돌뼈에다가 계란후라이 여기서 할까? 아니면 거기서 해갖고 갖고 올래? 제가 해서 형 여기 좀 위에서 비벼가지고 여기서 같이 먹자. 여기서 같이 해가지고 먹자. 거기 위에다 딱 얹어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 계란후라이 오지게 먹고 싶네. 모르겠다. 내가 어제 좀 숙취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계란이 너무 땡기네. 예. 오돌뼈를 어떻게 먹을 거냐면은 양푼에다가 밥을 3개를 때려 넣어요. 그 다음에 일회용 장갑 2개씩 낀 다음에 오돌뼈랑 같이 조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잘 버무린 다음에 계란후라이 5개를 갖다가 위에다가 얹어버릴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려고요. 괜찮겠죠?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 괜찮은 플랜 아닙니까? 아이고 참여입니다. 고환. 고맙다 우리 행운아. 우리 행실장 너무 고마워. 300개 먹방하고 나서 이제 컨텐츠 경매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좀 하고 계시면 제가 계란 가져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5개만 해달라. 어? 5개 계란 5개가 딱 괜찮을 것 같아. 5개가 딱 좋지 뭐. 5개가 좋지. 나 이거 이지커팅 너무 좋아. 진짜 모든 배달 음식집이 다 이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지커팅 인정? 예. 네. 인정받고 개추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지커팅이 정말 편해. 왜 이걸로 다들 안 할까? 얼마나 편해. 코스야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인정받고 개추를 주셨네요. 예.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쏟을 수도 있다고? 야 그럼 배달하지 말아야지. 무슨 갓길을 털다 오냐, 치마 쓸기를 하냐. 응? 뭔 지랄을 해갖고 그렇게 만드는 거야? 라이더의 습관의 문제지.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배달통 거기 뒤에다가 음식물 잡아주는 것도 있고 막 그러더만. 발전 많이 했어. 코트야 맛있게 먹어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이건 이지커팅 아니네. 맛있겠쥬? 맛이 있겠쥬? 이거거든요. 불을 조금 중불로 해가지고 그 기름 많이 안 튀게 하면 되잖아. 지금 제일 약한 불. 참기름 이미 뿌려져 있어요. 밥이 근데 별로 안 뜨거워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거든요. 예, 이거야 이거. 이거 보세요. 요거예요. 요 느낌으로다가. 어? 반숙인데 너무 안 익은 반숙은 좀 별로야. 약간 반반숙이 좋던데 나는. 얼마야? 25,000원. 나쁘지 않네.
요런 느낌의 오돌뼈. 예. 원래 야식 계열들이 비싸요. 쓸데없이. 요즘은 오돌뼈랑 저 뭐냐 닭발이랑 같이 시켜 먹으면은 3만원 맛씩 나오고 그러더만요. 배달비 포함하면 거의 뭐 4만원 돈 나오려고 하던데. 3만 7천원 막 이렇게 나오던데. 비싸긴 또 아주 더럽게 비싸요. 이거 왜 안 넣으셨나요? 어 이거 넣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 해봐요. 이거 넣으면 안 돼. 안 돼. 맛 해쳐. 이거 저건데 이거 안 넣을게요. 이거 그 저 뭐야 단무디랑 단무디 마요네즈 단무디 마요네즈인데 마요네즈 안 넣을게요. 예. 하지만 단무디는 넣을게요. 단무디는 맛있어 보이네. 마요네즈 그냥 투하? 넣지 말자. 어? 넣지 말자. 넣지 말자. 네. 참치는요? 여기 참치가 있어. 참치를 왜 넣어? 참치 넣으면 완전 배려. 계란 오믈렛도 맛있어. 오믈렛. 우와. 보여줘, 보여줘. 기름 같이 보면 안 돼. 나봐. 기름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계란 기가 막힌 느낌의 요 계란. 기름 섞이니까 확실히 넣어. 아이 그 저 하남자 마냥. 아니 이거 식어가네 좀 저기. 아 괜찮아. 오히려 기름 들어가서 괜찮아. 내가 뭐 음식 만지는 거 봤어? 저 저기나 해. 야 이 느낌 좋거든요 지금. 완성이야 이거. 새숟가락만 두 개 갖고 오면 될 듯? 자 이거 가져가자. 그대로 가져가서 다 버려버려. Fucking so great. 미쳤죠? 미쳐버렸죠?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존나 맛있겠죠? 바로 이 맛입니다. 자 먹을 때는 우린 그래도 우아하게 먹어야 될 겁니다. 그릇 두 개를 가지고 오세요. 아니 그릇 반반으로 나누게. 아 그릇? 어 숟가락으로 먹게. 끝. 그냥 조금만 더 섞였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조금만 더 섞이면 좋을 것 같아. 계란이 좀 뜨거워서 내가 저길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죠? 나도 맛있어. 근데 우리 비빔밥은. 아씨, 막 됐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섞어야 되는데 뭐. 아니야. 이렇게 해야. 손맛이 들어가세요? 그럼. 개 뜨거워지지. 열이 잘 전달되고 또 잘 흩어져갖고 아주 맛있는 저게 되는 거지. 아 미쳤다. 비주얼 돌았다. 야 뽑아줘. 이거거든요. 요런 느낌. 예. 개들이 정신 아니야. 무슨 식쓰레기 밥이야? 백날 폄하 해봐라. 그냥 그릇 하나를 여기 옮기고 형은 여기다 드세요. 그게 감성이 맞아요. 형은 여기다 드세요. 에이. 이 그릇은 먹어요. 딱 들고 우거우거 이렇게. 예. 먹을 땐 좀 사람답게 우아하게 먹자. 이 씨발 새끼. 어? 자꾸 우거우거 먹으라니 어쩌라니. 여기 형 숟가락도 이거 쓰세요. 그래서 그만 주세요. 저 밥 먹었어요. 아니 이거 내 거야. 이게 제 거예요. 아니 내 거야. 아니 거. 밥을 딱 반갈이 해가지고 그렇게 먹어야지. 남자들이 사는 게 이게 국룰인데 임마. 아 좀 많이 드세요. 좀 밥 먹었다니까요. 아 그럼 남겨. 형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챙겨주는 거죠 제가. 어차피 아니 뭘 내가 부족할 게 뭐 있어. 봐 이게 반갈인데. 반갈이고 여기서 이제 좀 네가 더 먹을 만큼 덜어서 먹어.
계란찜도 딱 반가리 하자. 아, 그럼 형 드세요. 계란찜. 네, 계란찜 안 먹으시고. 계란찜 안 먹어? 네. 그럼 내가 먹어야 돼. 헤헤. 악어 18 싸우지 좀 마세요. 알겠습니다. 어우, 야, 이걸 이렇게 귀중한 이걸 계란만 안 봐. 자, 이거 좀 치울게요. 코트야, 이거 정준하랑 광희 백숙 장면 같은데. 아, 정말 너무 많이 주네. 그 정도 드셔야죠. 코트야, 라이프 멸치인 이유가 코트 미세기 때문이잖아. 거 아닌가요? 어? 아니야, 이게 내 거야. 양이 좀 늘어나가지고. 아니, 많이 먹으라고 바꿔준 건데 이걸 또. 아니, 다시... 저거 닭 먹고 치킨 먹었어요, 저. 맞아? 10시 반에 먹었어요, 치킨. 알았어, 알았어. 아. 맛있네요. 보통만 맞아? 네. 왜 이렇게 맵냐? 제일 안 매운 맛입니다. 와. 아, 진짜 맛있네요. 아, 조합이 좋다. 코트야, 스파할게요. 라이프야, 명란김 좀. 아니, 아니요. 이 자체로도 너무 완벽한 지금 한 끼가 됐기 때문에 부족할 게 없고, 다른 걸 넣게 된다면은 투머치야. 딱 좋아, 딱 좋아. 야, 짜지도 않고 너무 좋아가 좋다. 계란이 신하죠. 어, 계란이 신의 한 수였어. 인정? 예. 존맛탕이야, 진짜. 또 매운맛 쿨티야. 쿨티. 좀 씹어. 숨 쉬면서 맛을 느끼고 삼켜라, 개돼지야. 와.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 근데 다들 이렇게 먹고 있잖아. 근데 난 약간 비빔밥 스타일이고. 진짜 맛있다. 아니, 리뷰 남긴 거예요, 리뷰. 또 리뷰 이벤트로 또 아이템을 받았기 때문에 리뷰 써야지.
아 진짜 오돌뼈는 이렇게 먹는 건 진짜 한번 집에서 따라서 드셔봐들. 진짜 맛있다. 솔직히 인정하지 랄프야? 맛있어요. 그냥 젓가락으로 쭈서 먹을 때랑 완전 다르잖아. 제가 동부 상태도 아닌데 이걸 다 먹을 수 있다. 맛있는 겁니다. 예술이야. 오돌뼈요. 오돌뼈에다가 밥 3개 때려넣고 쪼물쪼물하고 김가루 넣고 참기름 넣고 계란후라이 5개 때려넣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쪼물쪼물한 거예요. 코트야. 청라의 배달 음식점 맞나요? 매일 색다르네. 아. 마요네즈 안 넣었어요. 맛을 해칩니다. 약간 비빔밥 스타일. 아, 예술이야. 근데 진짜 존나 맛있어. 아, 저는 마요네즈 스타일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함. 아 이건 사기야 진짜. 여자가 좋을까 음식이 좋을까? 음식이요. 여자보다 음식이죠. 여자가 없으면 살 수 있지만 음식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좀 음흉한 것 같네요. 채팅창 몇 번. 포트클 개돼지 똥돼지 색. 라피아 나와. 홍정리는 저 아닙니다.
형이 헝커예요, 헝커. 오동자 덮밥인가요? 아니 조금만 잘 준다고. 잘 쳐서 열받네요. 감사합니다. 오돌뼈 덮밥인가요? 네. 그걸 100개 씹혔었죠.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예영님 고맙습니다. 200개. 그치면요. 비 그치면 하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예? 못 먹겠어. 솔직히 말할게. 교통정리 댄스 하면서 숨 차니까 입맛 똑 떨어지네. 전 진짜 다 먹었어요. 와. 라이프 다 비웠어. 미친. 배부르다면서. 아니 이거 두 숟가락인데 드세요 이거. 아깝잖아요 이거. 배불러 배불러. 너가 더 먹어라. 난 그만 먹을란다. 그건 안 돼. 어우 배불러. 아 방금 좀 격렬하게 움직이니까 입맛 똑 떨어지네. 이게 뭐겠어. 진짜 방송을 생각해서 하는 어떤 그런 뭐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그런 먹방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먹방인 것이야. 코트야. 머리 기한 84컵인가요? 아니 머리 잘라야 돼요 오늘. 오늘 머리 잘라야 되는데 원래 어저께 잘랐어야 되는데 졸라 귀찮더라고요. 밖에 나가기. 그리고 밖에 비 내리고 그래가지고. 아우 배불러. 오나전 배부르네요. 싼 배한테 싹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경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온라전이 뭐냐고요? 완전. 예. 아저씨라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어우 배불러. 아 공포게임 재밌는 거 많더라. 그 저 내가 구독해놓은 그 채널에 공포게임 재밌게 플레이한 영상도 진짜 많이 올라오던데. 아 또 모르지 오늘 뭐가 될지. 코트야. 구렛나루가 롱소드 같아요. 이런 비행시. 예예. 머리 꼭 자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니 바4 리메이크, 바 리메이크 리4 그거 게임 가격이 한 7만원대 6-7만원대던데 근데 게임 하나를 사는 건 돈이 안 아까운데 내가 지금 호그와트 레거시도 그때 딱 거기서 멈춰놨고 뭔가 게임에 대한 그게 좀 흥미를 이렇게 풀프라이스 게임에 대한 흥미를 좀 잃어버려가지고 트리플 A급 이런 이제 신작들이 나온다면 항상 이제 보고 했었는데 아... 근데 오늘 또 나오면 할게요. 오늘 이제 컨텐츠 경매 해가지고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바이오하자드 4, 아, 리메이크 4는 네 강화도 라이딩 풀 영상 올려놨어요. 예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요. 18시간 했네요. GTA는 제가 여지껏 GTA를 스토리 모드를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진짜 이번에 만약에 GTA 나오면은 그때 이제 정말 스토리 모드부터 딱 진득하게 깬 다음에 온라인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5 스토리 같은 경우는 조금 진짜 맛만 봤어.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어때요? 좀만 맛만 봤어. 뱀파이 뱀서 좋죠. 근데 뱀서도 좀 약간 지금 하기에는 좀 짜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로그라이크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